내 인생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에 저 그래 마지막 꿈 같은 거 비슷한 게 아마 크루즈 여행이 아니실까 그러니까. 예, 싶은데 아 그런 꿈 하나는 뭐 있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 나는 크루즈 타고 어디 가고 싶어? 저는요 일단 알래스카. 알래스카? 네. 나는 지중해. 지중해는 너무 네. 좋죠. 지중해 다 네. 가서 그 정프로 갔던 그리스도 가고. 하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운 좋고 커피 딱 한 잔. 아 좋죠. 예 여행 가방에 꼭 운 좋고 커피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그 오마이 크루즈 광고인데 운 좋고 커피 얘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애착이 가네. 이거 상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네. 상장할 때까지 처음에는 그게 좀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멘트였는데 중독되는군요. 아 이거 저 잘 성장하게 해서 상장시키면 좋겠다. 자, 하여튼 크루즈 여행은 합리적 가격의 오마이 네. 크루즈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3프로 TV 뉴스 3부터 시작을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기아 자동차가 무려 30조 원 가까운 29조 원을 네. 앞으로 한 6년간 투자를 해서 예. 영업이익률을 6%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바로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콘네도 호텔에서 저 기아 자동차 CEO가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해서 CEO 미팅을 했는데 네. 앞으로 한 4~5년 동안에 6년 동안에 29조 원을 투자하고 2025년에 영업이익률을 6% 달성합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참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 들으실 때 야, 이거 뭐 그랜드 플랜을 내놨는데 영업이익률 6%?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100억 팔면 6억 버는 게 목표라는 거야. 그것도 2025년에. 네, 네. 이 정도로요.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엄청 지금 박해요. 네. 적자가 많고 흑자가 나더라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2% 혹은 많이 해야 3%대 요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면 5년 이후에 영업이익률 목표를 6%로 낸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 진취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입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 현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 있잖아요. 네.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어떻게 써요? 부품업체들 거기 주어 네. 짜겠죠. 뭐. 기아차 현대차가 영업이익 목표가 이 정도니까 거기에 이 하청을 하는 벤더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이거보다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 지인도 그 자동차 부품회사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만나서 보면 매출 한 1조 한다는 거예요. 1조. 1조 하는데 야, 그러면 뭐 1년에 한 천억 버니? 저보고 천억 같은 소리. 아, 빨리 쳐다보라고. 천억 같은 소리. 그 정도로 지금 그 안 좋다는 얘기인데 어제 발표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네. 이 친환경차 비중을 25%로 늘리고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6.6%까지 늘린다 이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이 친환경차라고 했지만 그 쭉 발표문이라든지 보도를 보면 전기차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2026년도에 친환경차. 친환경차라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한 거는 네. 제가 볼 때 뭐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같은 것들도 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전기차에 방점을 두지만 그래도 좀 가로를 치고 친환경차라고 쓴 것 같은데 2026년도에 제가 읽기로는 친환경차 주로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한다. 그리고 내년에 첫 번째 전기차 전용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도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아차를 그 기아차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현대 기아차가 있는데 기아차의 그 이미지는 현대 서브 모델 그죠? 약간 좀 현대차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좀 이런 이미지가 국내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을 때 기아차의 어떤 글로벌 성장을 도저히 이게 견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형이 이렇게 일종의 셀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라면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전 세계가 이제 전기차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차라리 현대도 내연에서 그 현대차도 내연에서 이 전기차로
이게 좀 비중을 넓히려고 그러고 기아도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한쪽에 전기차를 확 밀어가지고 아. 전기차의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카니발라이션 되는 부분이 있겠죠. 갑자기 이렇게 하면 기아차도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하는 내연기관차 업체니까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매출의 공백이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힘들 텐데 어쨌든 어제 나온 계획만 놓고 보면 네.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에 전기차 11종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글로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점유율을 6.6%까지 올리면서 2026년에 전기차 50만 대 팔고 그죠? 그리고 내년에 전기차 전용 모델을 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뭐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버전 이렇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아차가 먼저 치고 나오는 거죠. 전기차 전용 모델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을 냈다라는 거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획도 일부는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기자회견에 그 IR의 그 중점은 친환경차 즉 전기차 쪽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니까 그거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뭐 기아차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입니다만은 기아차가 이 전기차 분야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한다면 네. 거기에 관련된 부품 소재 업체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기아차가 꽤 큰 투자를 하면서 2025년에 영업이익률을 좀 높이겠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 아주 집중을 하겠다는 네. CEO 미팅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글로벌 큰 손들, 글로벌 자금들이 예. 중국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1월 들어선 뭐 매일 1조씩 사들인다면서요. 네. 와. 그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3,100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큰 주식 시장 중에 네. G2라고 불리는 미국이 30% 이상 오른 건 다 아실 거고 네. 중국도 중국 뭐 미국한테 맨날 두드려 맞으면 힘들겠지 그랬는데 2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8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8월 달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2768포인트까지 빠졌던 게 지난달에 3000선 회복하고 이달 13일에 3115까지 올랐으니까 우리가 그냥 미국 시장 주목하고 있을 때 오히려 중국 시장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요인이 뭐냐.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해 말 하반기에 MSCI 비중 조정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중국 주식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제 한도를 넓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MSCI 그 인덱스라는 게 대체로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벤치마크가 되다 보니까 그 비중을 넓혀놓으면 거의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중국 주식을 편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올해 들어서만 네. 하루에 1조씩 우리 돈입니다. 1조씩 이제 사들어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이게 오늘 아침에 조선비즈에 조선일보에 나온 차트인데요. 보시면 늘어나는 외국인의 중국 A주 매입 규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2015년에 보시면 190억 위안으로 돼 있는데 우와. 올해 이제 2019년에 보면 3,519억 위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는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된 중국 A주라는 게 뭐냐면 중국 네. 본토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증권주라든지 BOE 뭐 유명한 데죠. 뭐 이런 데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이라든지 뭐 우리 정프로가 좋아하는 시멘트도 있네요. 네? 뭐 그 내수라든지 뭐 이렇게 금융 네. 이런 쪽에 가릴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확대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어간다라는 차트는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누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주식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데 사실은 내년에는 중국 주식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15일이니까 오늘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제 예, 사인업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휴전기에 들어갔다. 그 휴전기라는 건 11월 3일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1월 3일까지는 앞으로 별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네. 트럼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대한 중국 내수를 살리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 월요일 날 대만에서 온 오선동 애널리스트의 그 대담에서도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아 중국 IT 기업이라는 이런 쪽에서 다 자국 부품들을 많이 쓰라고 이제 계속 독려를 하는구나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중국 그 자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작년 하반기에 세 차례 보험적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이런 금융정책 쪽에서 좀 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그 여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한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중국 주식 쪽에 관심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평가와 더불어서 조선일보에 실려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항상 네. 사실 그 외곽을 때리는 네. 그런 투자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 사실 거의 모든 우리의 관심사가 테슬라, 애플 이런 데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워낙에 뭐 많이 오른 데다가 뭐 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식 다 살만 이런 이제 화제성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더 큰 수익은 어떻게 보면 바로 옆 동네에서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중국 주식 무조건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관심의 영역에 중국 주식도 좀 넣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7월쯤에 네. 이거 뭐 생색내는 건 아니고요. 네. 쇼미더머니에서 예. 중국 주식을 많이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때 해외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아 근데 8월에 저점이었는데. 그러니까 7, 8월 그때 막 소개를 해드릴 때. 네. 막 그때 막 분위기 안 좋았죠. 그래서 야 지금 뭐 중국 지금 다 그러니까, 때려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금융위기 온다는데 그때 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때 용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였던지 그랬죠. 박석중 팀장이군요. 저기 엠팍이라는 분이 딱 써놨네요. 네. 박석중 팀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 박석중 팀장도 맞아요. 네. 한번 불러야 되겠네. 우리 까먹고 있었네. 아 맞아. 네? 아 그 스마트한 분. 네. 네. 박석중 팀장 이거 듣고 있으면. 제가 전화할 겁니다. 오늘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자, 그런 중국 주식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뭐 추가로 더 좀 인하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아닌 모양입니다. 대선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대선 때까지는 일단 없다는 거예요. 추가 관세 인하가. 내년 올해 11월 3일까지는 한참 남았네요. 네, 11월 3일.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이제 나타내는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는 네. 대선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대선용이라는 무역 합의 자체가 아니요 무역 합의를 뭐 대선 때까지 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면 하고 뭐 연간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데 어떻게 내기가 나냐면 오늘 이제 15일 현지 시각으로 15일 백악관에서 제1국면 무역 합의를 서명한 뒤에 네. 10개월이 지나 미국이 진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이제 문건이 담기고 중국산 수입품 3,600억 달러에 부과된 관세를 점진적으로 삭감할 것이 양국이 이해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 그러니까 뭐냐면 10개월 동안은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토 기간에 뭘 보겠어요? 네. 미국이 아 중국이 니네들이 약속한 거 이 대두 이런 거 잘 사가는지 우리한테 약속한 것들 뭐 환율에 관련 것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지 볼게 이런 거를 언제까지 10개월을 본다는 거죠. 네. 10개월이 뭐예요? 지금 1월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10개월 지나면 대선이 11월 3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는
관세를 무기로 해서 계속 중국이 이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2차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 이 소식이 장중에 알려졌어요. 장 후반에 알려졌는데 그때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던 3대 지수가 물론 이제 다우지수는 조금 오르게 오르고 끝났습니다만 나스닥 S&P가 하락 반전을 하게 만든. 야, 역시 이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뭐 다 해줄 것처럼 그죠? 환율 조작국 해제 그리고 뭐 관세이나 뭐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가 중국을 이렇게 뭔가 핸들링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갖고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보이다 보니까 그럼 중국에서도 아유 그래 우리도 그러면 콩 사는 거 니네들 하는 거 봐서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 1단계 무역합의라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직무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양국 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가 오늘 아침 또 오늘 낮에 아시아 시장에는 어떻게 중국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 이 관련된 이야기를 또 저희가 네. 잠시 후 이어지는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또 다루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아, 뭐 환율 조작국 해제에 또 중국이 이렇게 뭐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라든지 뭐 조금 전 얘기했었던 관세 추가이나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영향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